일대에서는 이미 소문 자자 하다는 바로 이곳. 끊임없이 이어지는 행진을 따라가보는데요. 한 자리씩 차지한 손님들로 발 디딜 틈 하나 없이 북적북적합니다. 포근한 불판 위에 자리 잡은 오늘의 주인공. 아... 남녀노소 모두 애정을 한몸에 받는 돼지고기인데요. 언제 먹어도 반가운 이 녀석. 이곳에서 먹으면 더욱 특별하답니다. 아, 고기는 언제나 오라요. 잠시 느슨하게 허리띠를 푼 채 고기 파티를 펼치는 건 기본이라는데요. 오, 이게 몇 접시예요? 너무 많이 드셨는데요. 여기 와서는 먹지 다른 데서 못 먹어요. 네? 다른 데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고기가 혹시 먹을 수 있어요? 아니, 부안리필 집이니까 원없이 먹을 수 있고 가격도 1인 1,900원이라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어서 예. 자주 옵니다. 1,900원이요? 예, 예. 1,900원. 믿지 못할 놀라운 가격. 직접 확인해 가서 보는데요. 가장 각색의 자태를 자랑하며 존재감을 뽐내는 이 녀석들이 모두 무제한 제공된다고죠? 양면이 다르네요. 10만 9천 원이 아니라. 근데 뭐 그렇게 고민하세요? 아니 너무 많아서 뭘 먹을지 모르겠네요. 언제나 사랑받는 돼지갈비는 기본. 두 가지 양념 옷 입은 불고기와 쫄깃함이 인성인 돼지 뒷고기까지. 네 종류의 돼지고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또 나오고. 이제 누더씨 방금 왔어요. 오늘 몇 점씩까지 드실 거예요? 아, 이제 시작인데 그래도 많이 먹어야죠. 연기 자라드한 돼지고기를 주머니 사정 생각하지 않고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아, 난 매운 취향에 따라 골라 골라 불판 위에 부어주는데요. 입안 간 고급화지를 집어넣고 싶다면, 싶다면 가위질도 필요 없이 간단히 크게 올려 한 입에 꼬리. 거침없는 손들림으로 저마다 돼지고기가 선사하는 맛의 향연에 흠뻑 빠져봅니다. 아, 무한리필이니까 이렇게 먹죠. 다른 데서 어떻게 먹겠어요? 그럼요. 싸도 무한리필이어가지고 크게 급기도 안 하고 왔는데 부드럽고 맛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가 봐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인 또 다른 메뉴가 있었으니 스파게티! 스파게티?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잠시도 질릴 틈이 없다. 12가지 다양한 음식들로 가득한 샐러드 바인데요. 상큼한 우딩과 파게티, 샐러드와 각종 채소들도 모두 무한정 제공된다는 말씀. 고기만 놓지 못하고 오르기만 하면 되니 신바람이 절로 난답니다. 어, 이거 진짜 파스타인 거. 큰 파스타. 이거 스파게티 너무 많이 담으신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맛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함께 먹으면 두 배, 세 배 더 맛있는 음식들의 하모니. 맛있다. 굿! 어디서도 본 적 없는 특별한 만남에 더욱더 신명나게 젓가락질을 하게 된다는데요. 정말 메뉴 있어요. 그래요? 고기랑 똑같은 사람 같이 먹는 맛이 어때요? 그러니까 둘 다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조화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다른 데는 샐러드바만 해도 만 원인데 여기는 고기까지 해가지고 1,900원이니까 훨씬 싸고 맛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5명인데 네. 가족끼리 먹으려면 한 10만 원 드는데 네. 여기는 한 6만 원이나 5만 원이면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반값이네요. 그렇죠. 네.